봉보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황금을 나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스라엘리 골드라는 정갈입니다. 짜잔. 자, 지금 보시면 아래 지금 꿈틀꿈틀거리는 친구들이 지금 어미 등에서 탈피를 하고 나온 애기 꼬물이들인데 원래 버러우성을 하면서 지내고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빨리 꺼내주지 않으면 어미가 먹이로 오인을 하고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친구들은 자연 속에서 모래 아래에다가 이제 굴을 파놓고 서식을 하는 정갈이에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빨리 암컷이라도 먼저 옮겨줘야지 새끼들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세팅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우선은 모래를 최대한 많이 붓고요. 자, 여기다가 물을 뿌려줍니다. 모래에 물을 많이 뿌려주고 이스라엘리 암컷이 숨을 수 있도록 약간 유도만 시켜서 이렇게 굴을 이렇게 팔 수 있게 유도만 해놓으면 나중에 암컷이 단단하게 모래를 다져서 굴을 판다고 합니다. 근데 물이 너무 적으면 굴이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 촉촉하게 세팅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빨리 빼야 돼요. 야, 이스라엘리 골드가 났다니 굉장한 소식이죠? 자, 여기 등을 자세히 보시면 등 어미 등에서 탈피를 하는 탈피 껍질이 붙어 있어요. 자,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해.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분리 끝입니다. 자, 친구의 이제 심신 보호를,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가만히 둬야 됩니다. 자, 어제는 귀뚜라미 한 마리 넣어주니까 먹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 찌개를 보면 굉장히 동글동글한 매력이 있고요. 이게 다 큰 성체 암컷이에요. 그리고 독성은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독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귀염상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어이구, 안돼 여기 새끼가 한 마리 안돼 저 어미가 보기 전에 빠르게 손으로 빠르게 빼줍니다. 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귀뚜라미 하나만 넣어놓은 다음에 어둡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곁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한 열댓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이 친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나마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은데 조금 더 성장을 하거나 한 번만 탈피를 하면 여기서 서로 싸우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얘네들 갭을 사육해줘야 되고요. 자연에서는 암컷, 수컷 짝짓기 할 때 이외에는 진짜 모든 개체들이 개별로 산다고 하니까는 그런 점을 조심하셔야 되고 합사사육은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애기들은 물속에 빠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물그릇에 물만 받아 놓으면 빠져 죽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휴지나 솜 같은 데에 물을 넣어주고 빨아먹을 수 있게, 흡수해서 먹을 수 있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 또 굴속에 파고 들어가서 먹이 사냥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래를 얇게 깔아주고 먹이를 위에다가 덩그러니 올려놓으면 굉장히 잘 받아 먹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럼을 한 마리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넣어놓으면 돼요. 자, 어쨌거나 오늘 친구들이 잡아먹히기 전에 어미 곁에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이런 작은 음식처 넣어줘도 좋아요. 하하.